좋은 아침입니다. 6월 19일 일요일입니다. 개묘날이네요. 그죠? 바로 토끼가 나타, 검은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자, 토끼는 양띠를 좋아하고 돼지띠 만나 좋고 개띠를 만나 좋죠. 그러나 오늘 쥐띠나 닭띠나 원숭이띠는 만나면 안 좋죠. 자, 개수는 무토를 좋아하죠. 이것을 무개합화라 그럽니다. 무인, 무지, 무오, 무신, 무술, 무자의를 좋아하고 이분들 성품이 아주 양순하고 이상적이고 그죠? 재치가 뛰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개수는 기토를 싫어하죠. 이것을 개기축이라 그럽니다.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예, 기예, 기축이를 싫어하고요. 이분들 직업이 방송국 PD, 기자, 가수, 교수, 교사, 강사, 각 채널 운영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분들 그 건강은 간, 위, 외도, 처증, 어부증,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네요. 자, 오늘 또 띠별 운세 들어가 봅니다. 자, 또 일요일. 일요일 토끼 날이네요. 토끼 날 자묘 형살, 쥐띠는 어떻게 될까요? 자묘 형살입니다. 역시 오늘은 뭐 형살이 갇혀서, 예, 쥐띠님들 연애는 없고, 결혼운은 없고요. 오늘 사업은 바쁘고, 예, 금전운은 상당히 좋고, 매사에 바쁜 날이 되겠고, 이사운, 뭐 여행운, 승진, 뭐 진급 다 좋네요. 학업 다 좋고, 아파트 청약 다 좋습니다. 소띠 볼까요? 소띠는 수군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네, 그죠? 그래서 과거, 현재를 내다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짜시면 좋은 일이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범띠 볼까요? 범띠도 오늘 연하의 남자운이 있네, 그죠?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고, 매매운, 승사운, 학업운, 예, 수수로, 또 그죠? 건강 아주 좋고, 아빠 청량 좋습니다. 자, 토끼띠가 토끼날 맞았네요. 운명의 남자를 만나서, 그죠? 결혼운이 좋고, 그죠? 사업운 좋고, 연애운 좋고, 예, 또, 그죠? 그럼 이사운 좋고, 학업운 좋고, 승진운 좋고, 아파트 청약 다 좋고, 사업, 금전 다 좋습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는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 그죠? 그래서 연애운이 좋고, 결혼운 좋고, 매매운, 승진운, 학업운, 그죠? 수술은 다 좋습니다. 그죠? 건강까지 좋네요. 병띠 볼까요? 병띠도 오늘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 그죠? 그래서 연애운 좋고, 결혼이 좋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운, 수술운, 승진운 다 좋습니다. 아빠도 청약 다 좋네요. 말띠 볼까요? 말띠도 뭔가 좀 삐져가 돌아서는 날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인답니다. 그러나, 사업은, 금전은,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빠 청약 좋습니다. 자, 해몸이 목공 양띠 볼까요? 양띠 오늘 만나기 만났는데 꼴보기 싫다고 하네요. 그죠?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이고. 그러나 매매운, 성사운, 사업운, 금전은 다 좋고요. 성사운이 다 좋고, 승진 좋고, 아파트 청약 좋습니다. 자, 원숭이띠 원진살 볼까요? 역시 오늘 이별이 있네. 그죠? 그래서 오늘 남녀간 입을 조심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은 좀 꼬이고, 그죠? 야, 소개팅 운도 좀 꼬입니다. 자, 그러나 사업은 매매운, 이사운, 예, 금전은 다 좋고요. 또 뭡니까? 여행, 수술 다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좋네요. 닭띠 볼까요? 닭띠 오늘 연하의 남자 운이 있네. 그죠? 연애운 좋고, 결혼운 좋고, 매매운 좋고, 사업운 좋고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는 조금 조심하세요. 개띠 볼까요? 개띠도 만나긴 만났는데 꼴보기 싫다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별이 있고요. 그래서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이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운, 수술은 여행 다 좋고, 아프청약 다 좋습니다. 건강도 좋겠죠?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 오늘 소득이 가득한 날이네. 그죠? 그래서 수술은, 매매운, 금전운, 사업운, 연애운, 결혼은 모든 만사가 형통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돼지띠님들은 오늘 아주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